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화목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대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중에 아기가 돌인 가정이 있어서 가서 돌 잔치 전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저를 딱 보면서 교회 믿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고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만드셨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이 온 생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일 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온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짐승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저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렇게 애들은 순수한 거예요. 말하는 것을 편견을 갖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아이들인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정에 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과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5분이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가정은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죠. 뭐 대화는 고사하고 심지어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도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화가 단절된 가정, 그 가정이 과연 화목하고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카톡에, 그룹 카톡에 이 가정에 대한 이 글들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제 마음에 딱 공감이 됐던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아,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바르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천인데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미리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삶의 가장 안식처, 가장 행복한 현장이 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퇴근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배우자가 왼수 같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건 바로 지옥 같은 가정이죠. 자, 대화가 없는 가정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가정의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시던 해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성인식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 밤에 함께 자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함께 온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가?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룻길을 가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의 예수님과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의 발단입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길을 가는 도중에 야, 너 목마르지 않냐? 힘들지 않아? 간식이라도 좀 줄까? 배고프지 않아?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몇 시간 안 돼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마디 대화를 하지 않은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3일 길을 걱정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돌아오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모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풍성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가정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안이 넉넉하면 내 가족들이 행복하겠지. 행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자녀들과의 대화와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 많은 물질도 가정의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한 가정은 반드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화목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대화가 단절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대화가 없는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세 가지 지불하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대화 단절의 대가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되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모됐습니까?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되돌아오는 길은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 때는 기분 좋게 갔는데 올 때는 이리저리 혹시 내 아들이 어디 있나 찾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화 단절의 다른 대가의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날 밤에 부부가 서로 싸웠습니다. 싸우면 빨리 화해하고 빨리 회복되는 가정이 있지만 싸우면 대화를 안 하는 가정들이 훨씬 많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날씨가 풀려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반팔 와이셔츠,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내랑 싸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농을 막 이리저리 서랍을 찾아야 되죠. 시간이 걸리죠. 양말이 어디 있는지, 손수건이 어디 있는지, 자동차 키를 어디다 놨는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걸 계속 대화하지 않고 찾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대화 단절의 대가예요. 자, 두 번째 대화 단절의 대가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현장에는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절된 공동체와 가정에서는 오해하게 되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3일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괘씸한 마음도 들었겠죠. 화가 났겠죠.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성경이니까 이렇게 좋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렇게 고상한 표현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세상 표현으로 짜증나는 상황입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것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면 대화가 없는 가정에는 가족들의 표정만 보고 내가 임의로 판단해요. 또 예를 들면 자식이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하잖아요. 그럼 문을 이렇게 살짝 닫는데 바람이 부니까 쿵 닫히는 경우가 있죠. 대문도 그렇고. 그러면 아니 저놈이 나한테 기분 나쁘나. 그러면서 괜히 시비 걸어서 싸우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대화의 단절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 단절의 대가는 근심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걱정과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하루 길을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서 3일 길을 올라오는 중에 이 부모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었어요. 혹시 내 아들이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야? 유괴 당한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밥은 먹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3일 길을 왔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청년이 된 자녀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아, 엄마 내가 친구를 지금 만났는데 좀 대화가 늦어져서 몇 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전화에도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잠 못 자고 기다리죠. 근심하면서. 이게 대화 단절의 대가 지불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예수님께 그 마음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놀라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집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자, 이 말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얘가 3일을 우리 떨어져 살더니 정신이 어떻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50절에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중에는 서로 간에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세대 간의 문화적 관심, 시각적인 이런 차이로 인해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에도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 단절로 인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이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고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가족들이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화목한 가정의 필수 요소인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대화만 하면 뭔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하면 절대로 소통과 대화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라는 중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 말은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길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대화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해도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다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 성경책을 놔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 말씀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고 언젠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죠. 예수님의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담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우리식의 버릇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존칭의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결례통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표적인데, 이 표적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고 그 이어진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말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이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대화를 하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여는 대화는 말보다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두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석함에 보석을 두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한 보석 같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실 어른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은어나 비어나 그런 말들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헐이라는 말이 있죠. 헐. 이 헐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좋지 않은 말이에요. 빌 헛자에 우리 혼, 정신을 말하는 얼이 플러스가 돼서 헐이 됐는데 이건 나는 얼 빠졌다. 이런 말인데 애들은 의미 없이 막 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에 그 의미를 부모들이 잘 가르쳐주고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도 부모에게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거친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을 빡돈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는 척 안 하는 것을 쌩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척 이런 것을 열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쓰면 어떻습니까? 아, 애들이랑 대화를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내 아이를 더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는 말은 좀 저속하고 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를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고 바로잡아주는 부모, 바로 그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의 말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어져서 정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말보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의 말보다 배우자를 존귀 여겨서 그 영혼 영혼들을 내 마음의 보석함에 담아두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여는 대화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을 성전에 계시면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임을 깨달으시죠.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헤매이면서 자식을 찾으며 오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낮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시고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셨는가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의 대화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시는 시간이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의 대화는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 변명하죠. 내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80세 노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변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네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정말 말 못하는 것이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스러우면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지 네가 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시킨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 가족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시면 단절되고 상처 입은 내 자녀와의 관계도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모든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